노동자들의 잇단 자살 이후에야 그나마 세상에 관심이 쏠렸던 삼성전자 서비스 사태. 노사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막판에 이견이 불거져 오늘로 예정됐던 노조의 찬반 투표는 취소됐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서비스 경인센터 부지회장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사실도 오늘 확인됐습니다.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 앞에 나가 있는 취재 PD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지혜 PD. 네, 김지혜입니다. 네, 먼저 자살 기도한 노동자 현재 상태부터 알아보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건가요? 네, 다행히 병원에서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는 경인 지역 부지회장이 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했지만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고 여모석 양산센터 분회장이 사망한 지난 17일 이후 41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현재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는 지난해 10월 사망한 고 최종범 씨, 지난달 사망한 고 여모석 씨까지 총 2명입니다. 자, 오늘 원래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가 조합원 총회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총회를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왜 계획대로 안된 겁니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 기준 단체 협약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후까지만 해도 노조 측은 조합원 총회를 열고 실무교섭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준 단협안을 작성해 조합원 총회에서 이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기준 단협 125개 조항 중 몇몇 문제들에 대해 이견이 확인되면서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찬반 투표가 취소됐습니다. 투표는 취소됐지만 노사 실무교섭에서 합의된 주요 쟁점들에 대해 전체 조합원에게 보고하는 자리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지금도 서초 삼성본관 앞에는 800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41일째 노숙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내용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죠. 네, 먼저 고 여모석 씨에 대해서는 원청인 삼성전자 서비스가 고인에 대한 애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보도자료 형태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노동 조건과 관련해서는 기본급을 보장하기로 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기본급 없이 건당 수수료 체계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본급 120만 원에 더해 식대 등 일부 수당을 수립 건수와 관련 없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위장 폐업 논란이 일었던 서비스 센터 세 곳에서 여기서 해고된 노동자들을 우선 고용하고 노조 활동도 보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 그럼 이견이 생긴 부분 어떤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런 이견, 어제 합의를 무의로 돌릴 수도 있는 이견입니까? 판 자체가 완전히 깨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교섭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먼저 사측은 인사 및 징계 등에 대한 것은 회사에 모두 맡기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징계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근 나갔을 때 발생하는 주차비 등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이런 업무와 직결된 세부적인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기준 단협을 가지고 향후 49개 센터별로 단협을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는 차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 기준 단협안이 나올 때까지는 찬반 투표를 미루기로 결정한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기준 단협이 나온 뒤에 또 센터별로 단체 협약을 맺는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무슨 뜻이죠? 이를 위해서는 삼성전자 서비스 업체 구조에 대한 설명이 먼저 필요합니다. 본사는 삼성전자 서비스고 그 아래 100여 개 정도의 지점이 있습니다. 이 지점들이 협력 업체들과 도급 계약을 각각 맺고 있는데 현재 농성 중인 노동자들은 서로 다른 49개 협력 업체 소속입니다. 그래서 기준 협약의 성격을 띠는 단협안을 마련한 뒤에 이를 기초로 해서 각 사업장별로 단협을 또 체결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 노사 간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삼성전자 서비스가 현대차처럼 불법 파견을 했다는 지적이 나올 만큼 누가 실제 사용자인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정이 복잡해진 겁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삼성전자 서비스 사태의 본질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초동 삼성본관에서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